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스크래 무장국의 배달 지연으로 불법 재료 청량 주방위의 갱신 신청서 수십 건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우정국 오류로 인한 거부 신청서를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DACA 업무를 관장하는 이민서비스국은 15일 우정국 배달 지연으로 늦게 도착해 갱신이 거부된 DACA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인 지난 10월 5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늦게 도착한 것이 우정국의 업무 오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모두 유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자는 보증우편 인증서 또는 영수증을 USCIS에 보내면 유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증서가 없을 경우 우정국에 연락하면 된다. 우정국은 사례를 검토한 뒤 배달 오류로 인한 지연으로 확인되면 서한을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 서한을 USCIS에 보내면 갱신 신청서를 유효 처리받을 수 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USCIS는 또 이러한 배달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넘겨 도착한 신청서 외에도 마감일 당일 도착했으나 거부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신청 기회를 줄 예정이다. USCIA는 거부된 사례들을 다시 점검해 각 신청자들에게 재신청 통보를 할 계획이라며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본인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믿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 마감일 또는 그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서류와 함께 DACA 갱신 신청서를 다시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